MC를 맡은 유인나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유진 씨가 워낙에 잘하셨고 굉장히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높아서 저도 굉장히 이 자리가 탐이 나면서도 정말 잘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유진 씨가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셨대요. 메이크업이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들어서 저도 최대한 많은 걸 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알아보려고 하고요. 일단 저는 감춰지지 못한 것 같긴 하지만 입술이 굉장히 두툼한, 말이 좋아 두툼한 두꺼운 편이죠. 그래서 자칫 메이크업을 좀 잘못하면 정말 이상해지더라고요. 남들이 조금 할 수 있는 어떤 누드 메이크업이라던가 그런 거는 피하는 편이고요. 그래서 입술, 입 메이크업을 좀 그라데이션으로 점차적으로 안쪽에만 좀 진하게 메이크업을 하면 예쁘게 봐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일단 인나우피께서 라디오를 오래 하신 경험이 정말 딱 느껴지는 게 굉장히 이 진행하는 흐름이 굉장히 중심이 잡혀 있어서 사실 저는 옆에 살짝 살포시 곁다리로 딸려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언니가 워낙 단단한 중심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살짝살짝만 말해도 좋은 것 같아요. 게릭뷰티 제가 굉장히 함께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영광이고요. 진심으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. 제가 라디오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항상 청취율이 1위거든요. 그거 이상으로 여기에 게릭뷰티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믿고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